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취해가지고 이렇게 터벅터벅 걷는데 내 머가리 속에 그거 하나만 넣은 거야. 얘를 안 따라가면 난 집에 못 간다. 짜잔. 그래서 약간 그 애니와 티버 마냥 마법. 문단무용 인삼 필요 없다. 형 한 번만. 뉴비 배척 존망겜 안해. 야 와요 오랜만에 남아요 브로콜리콘. 야, 오래전에 나마에와 포테이토 콘다. 아야, 와요 포테이토 콘. 하늘에 날린 아들의 날린 하나도 환 날린 없는 곳을 끌어왔나 파랑새 마니 육감의 교감으로 옥감 따위는 초월해 버린 기적의 땅. 쉿, 색수정. 어? 약 먹어 놔야겠다. 아, 나도 먹어야겠다. 너희 날 뛰어볼까? 어 씨발 날 뛰어줄래? 와 씨발 레전드. 제발 날 뛰어주면 안 돼. 야 싫어하냐? 뭐요? 와 통강아 진짜 소름 돋게 역겹다. 아 야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알아봐. 나 옛날엔 잘하지 않았냐? 와 진짜 개 역겹네. 형 주만지가 뭐냐고? 자지. 우주 최강 귀요미 통깡짱. 우주 최강 귀요미 통깡짱. 우주 최강 귀요미 통깡짱. 나네 너 있다 귀여운 투수야 사랑해. 투수야 나 죽어. 내가 좀 이쁘지. 오마에와 모신데이루 나니. 너네 같은 애들은 제발 죽어버려. 냥파스 내 밑으로 기어. 난 정말 귀여운 것 같아. 안 그래 투수짱? 너희들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냥. 나 울고 있냐? 지금 기분이 어때요? 씨바! 에? 버크 혼나잖아요? 어떻게 놓고 나요? 아니 왜 이래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에이 자연스럽다뇨. 아니에요. 씨바! 에 수리작하고 있는데 뭐해? 아우 씨. 에 빼빼빼 거 그쪽에 갔어. 그쪽에 갔다고. 아 아니. 아니 씨발. 아니 존나. 아니 하우카우 이 개병신 같은 새끼 진짜 척도로 태어났으면 가만히 우유나 짜고 있을 거지. 딜라. 오케이 이거 마이크 껐다 켰다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다 필터링 됐겠지? 이 새끼야 뭐라고? 내 행님? 나 이거 통깡이랑 토끼 좋아하는구나. 오 예. 그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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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지마라고! 그리지마! 그러고 그리지마! 이 새끼 뭐야? 미친 새끼인가봐. 야 막다 데미지 1400 들어온 거 뭐야? 너네 이 부쉬에다가 발 들이는 순간 뒤진다 말했다. 왜 부쉬에 발 들이는 야, 순간 뒤진다 했어? 이런 씨발 새끼야! 존나 세다 진짜.
뭔데? 아, 이 새끼 뭐야? 야, 저거 뭔데? 이게 미쳤다. 맞는 사실을 왜 해명해야 되냐고? 아니, 스바, 저는 천상 남자라니까. 아이쇼, 천상 남자라니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처럼 살았고 지금까지 남자처럼 살았어요. 하이, 됐어. 그래. 직검. 아아 넌 못 지나게 한다. 정신연령? 나 정도면은 그러게, 내 정신연령은 어떨까? 제출. 정신연령 테스트 결과 40시 인쇄. 제가 나성행님보다 나이가 많네요. 농담입니다. 냉동고를 뒤져보다가 유물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저도 이게 뭔지 좀 연구를 해야, 뭐지, 탐방을 좀 해야 돼가지고. 예, 일단은 가져올게요. 일단은 그냥 바로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인데 해외 거고요. 바닐라, 바닐라, 뭐 수수카? 바닐라, 뭔가? 그리고 지금 그 냉동고에 오래 있던 특유의 음식의 그거 알죠, 여러분들? 생선 비린내가 존나 많이 나요, 지금 여기서. 생선 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요, 지금.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 말이에요, 2016년 8월 5일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거네, 원산지는 독일인데 한국에서 산 거네요, 엄마가. 2016년이면은 통깡 구독자 1000명도 안 될 때예요. 통깡 유튜브 시작한 지 3주년 됐을 때 아이스크림. 이러면 통깡 지금 20살이니까 제가 16살 때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스크림이. 와, 이거 엄청난 유물. 일단은 까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수들. 아, 아니, 생긴 거 그냥 아이스크림이야. 솔직히 생긴 거 그냥 아이스크림이야. 냄새 맡아볼게요. 밥냄새 하나, 다 원래 아이스크림 달잖아요. 달달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그 짭짤한 생선 비린내랑 그 얼음 비린내밖에 안 나요, 진짜. 뭘 119를 불러나 얘들아. 그 정도겠냐.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일로 와봐. 엄마, 그 2016년 산 아이스크림 알지? 그거야. 일단 한 입 먹어봐. 혹시 검은 거 곰팡이 엉키키키키. 아, 엄마 먹어봐. 알았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음식은 어른한테 먼저 권하. 어? 와, 진짜 맛있다. 야, 뭐지? 야, 아니 이게 상했다는 맛, 생선 비린 맛, 그런 맛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달달한 바닐라랑 초코맛 맛나요. 어이, 뭐지? 엄마! 맛있어! 맛있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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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그냥 달아. 안 돼, 아들아. 식감은 원래 이렇지, 당연히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아니야, 이게 왜 약간 얼음 것처럼 촉촉하잖아. 야, 엄마가 이거 먹고 얼마나 충격적이면은 나 엄마가 내가 뭐라 하기 전에 아들하는 거 처음 봐. 그 재방송 옛날부터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엄마가 방송 중인 어떠든 딸 이렇게 부르는 거. 근데 씨, 엄마가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봐 해가지고 여기 앞부분 살짝 먹어봤는데 아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 개진지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존나 웃기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그 진짜 달아요.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생선 비린내랑 얼음 비린내 난다 했던 데 있죠. 얼음. 어쨌든 오래된 4년 된 얼음 먹어보겠습니다. 버리고 올게요. 야,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얼음 부분에서 비린내가 올라와가지고 밑둥까지 가면 못 먹겠더라고. 왜 먹은 거야?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잖아. 나 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아픈 거 같지? 왜?
나 왜 그 여기 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왜 아픈 거 같지?